안녕하세요. 라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 촬영 첫 번째 시간으로 흉부와 복부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스트 PA에서는 루틴 체크는 반드시 선자세입니다. 그리고 심장 검사할 때는 이 평상 들숨 종료 후에 촬영하는데 이 이유는 가로막의 적당히 낮은 위치로 이동해서 심장의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당연히 가로막이 더 낮은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에 심장이 훨씬 늘어나고 반대로 깊은 날숨, 즉 숨을 내쉬게 되면 가로막이 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심장에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 액선은 이 허파를 보기 위해서는 T4, 그다음에 심장을 보기 위해서는 T6, 그러니까 중심 액선입니다. 자, 일반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환자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두 번째는 센터럴 레이, 어디에 입사를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입사 각도입니다. 머리 쪽으로 줄 것이냐, 발 쪽으로 줄 것이냐. 자, 이세 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실제로 일반 촬영에서는 거의 90% 이상은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 음영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온거리 촬영을 한다. 자, 피사체가 필름에서 떨어져 있다 하면 당연히 확대되기 때문에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온거리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일반 촬영에서 주로 온거리 촬영하는 것은 체스트 PA, 스터눔 나트랄, 시스파인 나트랄. 전부 다 피사체가 필름에서 떨어져 있죠. 자,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체스트 나트랄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숨에 한 번, 들숨에 한 번, 이렇게 총두 번의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기 가슴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쪽에 기흉으로 의심되는, 즉 공기 가슴증으로 의심되는 게 있는데, 자, 숨을 들이마셔도 이치하고 있고 숨을 내쉬어도 이치하고 있다. 그럼 기흉이라고 의심될 수 있겠죠. 그다음 이물질의 이치입니다. 자, 가로막이 숨을 내쉬게 되면 올라가고 숨을 들이마시면 내려가야 되는데 이 이물이 같이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이 이물이 과연 폐 안에 있느냐, 폐 밖에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싶으면 폐 안에 있는 이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로막의 탈승과 고정. 자,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었는데 한쪽의 가로막은 그대로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한쪽은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가로막이 탈선되거나 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데큐비터스 촬영입니다. 이 플루이드 레벨을 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아래쪽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아래쪽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히 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공기는 위로 뜨기 때문이죠. 그다음 이 유리 공기, 즉 프리캐스트를 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마찬가지 좌측 옆으로 누운 촬영합니다. 왼쪽을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운 자세이죠. 그 이유는 이 니버 사이로 뜬 프리캐스는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왼쪽 위로 뜬 가스는 이 라지 바울이나 스토막에 뜬 가스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 공기를 프리게스를 보기 위해서는 레프트 나테랄 데큐피터스, 그리고 플루이드를 보기 위해서는 플루이드 의심되는 부쪽을 아래쪽으로 놓고 검사한다는 거죠. 이 3번, 4번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체스트 PA는 선자세가 누진 체크하겠습니다. 가로막을 최대한 낮은 위치로 위치시키기 위해서. 자, 선자세에서 하면 이 장기, 복강내 장기가 낮은 위치로 위치하기 때문에 가로막을 눌러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막이 최대한 낮은 위치로 위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는데
누운 상태였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간 것보다 옆으로 확장되겠죠. 폐혈관 충혈 방지입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는 이 장기들이 아래쪽 폐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아래쪽 폐들이 충혈되겠죠. 피가 몰리니까요. 반대로 서서 촬영한다면 이 복강내 장기들이 아래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이 폐혈관의 충혈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폐혈관을 충혈시켜서, 즉 누워서 촬영해서 폐혈관을 충혈시켜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로막 아래쪽에 갈비뼈와 가로막 안쪽에 갈비뼈는 대조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촬영 조건을 균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숨을 내쉬게 해서 가로막 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폐쪽 부분과 폐 아래쪽 부분의 대조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폐혈관을 충혈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누워서 촬영하면 되겠죠? 예. 즉 갈비뼈를 보기 위해서는 누워서 촬영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로막이 낮은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폐안이 확장되고 서서 촬영하기 때문에 이런 어깨뼈를 앞으로 제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파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프트 나테랄 촬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유리공기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이 수면상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슴 안에 있는 수면상을 보기 위해서는 검사측을 아래로, 소량의 공기를 보기 위해서는 검사 반대측을 아래로 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평방향 촬영이기 때문에 고정형 격자를 씁니다. 이 고정형 격자라는 것은 즉 격자 라인이 무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컷오프에 조심해야 됩니다. 컷오프는 격자의 중심과 입사선의 중심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영상에서도 약간 길게 보이면 이렇게 컷오프 영상에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수면상에 보이겠죠? 자, 체스트 PA나 아니면 다른 복부 쪽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영상을 뒤집어 놓은 경우는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이 왼쪽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좌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영상에서 어느 쪽이 오른쪽이고 어느 쪽이 왼쪽인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예. 당연히 심장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이 왼쪽이겠죠. 이쪽은 심장이 이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왼쪽이겠죠. 아니면 니버가 이쪽에 있습니다. 가스 음향이 없잖아요. 반대쪽은 가스 음향이 보이는데 당연히 이쪽이 스토막이 있다는 거죠. 이쪽도 니버가 있죠. 니버. 예. 왜냐면 가스가 안 보이기 때문에요. 근데 반도 이쪽은 위가 존재했다, 위.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가스 아니면 라지 바울에 있는 가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스트 볼때 반드시 오른쪽 왼쪽 먼저 영상을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갈비뼈라든지 복장뼈라든지 뼈를 볼 겁니다. 자, 먼저 이 스토눔 나트라입니다. 스토눔 나트라는 스토눔 오블리과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국가고시에 출제됩니다. 자, 스토눔 나트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뼈를 보기 때문에 폐가 검게 나와야 됩니다. 즉 허파가 검게 나오기 때문에 호흡은 심 흡기가 되겠죠. 예, 깊은 들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거리 촬영을 해야 된다. 다음 회복적 구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1, 2, 3, 4, 5, 6개 외울 게 아니라 정확히 영상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위는 목 아래이기 때문에 목 아래 폐임 또는 이 흉골의 위이기 때문에 흉골 상절은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장뼈 자루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각이죠. 예, 복장뼈 각.
복장뼈, 몸통, 그다음에 칼돌기가 있겠죠. 칼돌기, 해박축 구조 반드시 아시고 옹골이 촬영을 한다. 호흡은 깊은 들숨을 촬영한다. 두 번째는 스톤 오블릭입니다. 반드시 RAO 즉 우측 사방향 촬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심장 음영 안에 스톤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RAO 촬영하는 이유는 스톤늄이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후전 사방향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 호흡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복장뼈 사방 촬영에서는 이 뒤쪽에 있는, 후전 사방을 한다 했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갈비뼈를 흐리게 보이게 해야 됩니다. 자, 흐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초점과 필름간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즉, 근접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톤 라테랄은 온거리 촬영, 스톤 오블릭은 근거리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갈비뼈 촬영입니다. LAO, RPO는 즉 같은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좌측 후전이냐 우측 전후냐 하지만 영상은 각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후전이냐 전후 사이냐 이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 오른쪽 왼쪽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쪽은 리버가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이 상부 쪽에 갈비뼈를 볼 때는 깊이 들숨을 해서 이 가로막이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면 균등하게 나올 수 있겠죠. 반대로 이 아래쪽에 갈비뼈를 볼 때는 숨을 내쉬어서 가로막을 위로 올려보내서 균등하게 영상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어브더메입니다. 복부 촬영인데, 자, 복부 촬영도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렉타니면 슈퍼한 중에 나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렉트 포지션에서는 이 대조도보다는 이 관용도가 넓은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반드시 선자세에서는 가로막이 포함되어야 된다. 반드시 알고 계십시오. 반드시 가로막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체스트에서는 허파 쪽을 확장시켜 보기 위해서 깊은 들숨을 했다가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 복부 쪽은 복부 쪽에 확장시켜 보이기 위해서는 가로막을 최대한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깊은 날숨 후에 촬영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서서 촬영하기 때문에 이 내장 하수증 환자와 또는 공기와 삼출물의 높이를 평가하겠죠. 예, 주로 장 폐색된 아니면 장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에 이쪽 프리캐스 뜨겠죠. 이렇게 아니면 캐스가 이렇게 수면상에 보입니다. 이렇게 독특하게 장 폐색 부분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이렉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 단 하나는 이제 이번 슈파인입니다. 슈파인은 다른 말로 케이블 한다. 키드니 유레타 브레더에서 얘는 반드시 두등 결합. 이 두등 결합이 반드시 필름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렉트는 가로막이 포함되어야 되고 슈파인은 이 두등 결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 호흡도 마찬가지 호기 후 촬영합니다. 자, 해부학 구조를 물어볼 때 간혹 양쪽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 예, 이건 허리근이죠. 요관이 아니라 허리근입니다. 요관은 실제로 이 콩팥의 음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요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 방광의 음영도 이렇게 보이지만 이 키드니 유레터 브레더를 보기 위해서는 IVP 시향하겠죠. IVP를 예, 또는 IV
유라고도 하죠. 그래서 단순 촬영에서는 반드시 두둔 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관은 보이지 않는다. 요관처럼 이렇게 보이는 영상은 허리근이다. 즉 소아스 머슬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흉부와 복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른 거 몰라도 오늘 하신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